네, 안녕하세요. 에이스병원 정재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피로골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로골절은 스트레스 골절이라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생각하시기에 아,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는 머리로 받는데 왜 골절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를 다 받고 있죠, 일상생활에서는. 근데 이 스트레스 골절이라는 거는 뼈에 대한 스트레스를 얘기를 합니다. 피로골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뼈가 혹시 손상이 당할 때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강한 에너지로서 뼈에다가 충격이 받는 거죠. 그러면 뼈가 그 충격에 이기지 못하고 부러지는 그런 것을 이제 외상에 의한 골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그런 골절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같은 부위에 작은 외력이 계속해서 주어졌을 경우에 골절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마 산에 갔을 때 물 있죠. 물 같은데 이제 보면 바위가 패여 있는 것을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그 부위에 충격을 가해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스트레스 골절이 일어나는 원인과 비슷하다고 좀 봅니다. 아무래도 정강이 뼈인 견골과 비골에서 자주 발생하는데요. 그 외에 발등뼈 있죠. 우리 손 발등뼈의 두 번째 중족골 그리고 세 번째, 다섯 번째에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척골, 늑골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예를 봤냐 그러면요. 골프를 많이 칠 경우에 이렇게 한 번에 팍 이렇게 너무 세게 해서 그 늑골 사이에 있는 늑간근에 의해 가지고 늑골이 이제 부러지는 경우도 좀 있는데 그런 경우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신 분 중에 이상히 늑골이 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양양에서 이렇게 많이 안 타던 분이 이제 가서 배우면서 그 계속 이렇게 타면서 여기 가끔 부딪혔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 번 반복해서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정강이의 피로골절인데요. 이 중장거리 달리기 하거나 마라톤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요즘 가을이라서 마라톤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마라톤 하는 경우에 많이 단련이 되지 않은 경우에 뭐 5km, 10km 갑자기 이렇게 뛰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구, 축구, 스케이트, 발레 이런 발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어제도 외래에서 환자가 오셨는데 43세 된 여자 환자였어요. 왼쪽 다리였고요. 한 2주 정도 환자가 운동을 안 하다가 조깅을 하셨는데 갑자기 무릎이 아프셔서 한 3달 전에 치료를 좀 받다가 오신 분이 있습니다. MRI를 가지고 오셨는데 다른 병원에서 이제 찍은 것을 그 보니까 MRI상에서 견골 근위부, 그러니까 바로 무릎 아래쪽이죠. 종아리 쪽. 그러니까 종아리 쪽에 통증이 많이 생기면서 MRI상에서는 스트레스 골절로 뼈가 이렇게 좀 멍이 많이 든 상태로 아마 진단을 잘 모르고 지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제가 치료하는 거는 좀 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좀 심한 분들은 스트레스 골절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분들은 약을 좀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약 중에 뼈 형성을 좀 잘 그렇게 할 수 있는 호르몬제가 있거든요. 호르몬제 된 약제를 주사제제를 써서 그것을 단기간 내에 아주 좋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강이 피로골절의 대표적인 증상은 이 걸어갈 때 운동을 많이 이제 한 경우에 계속 이렇게 통증이 그냥 근육통이 아니라 나 뼈 통증인 것 같은데 잘 낫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고요. 발목 부위에 붓기가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해당 부위에 발가락에 이럴 때 혹시 눌러보면 통증이 있다면 피로골절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로골절의 통증은 휴식을 취하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단순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육통으로 오인할 수 있는데 이를 단순 염좌나 혹은 타박상으로 여기면 큰 문제가 좀 초래할 수 있겠죠. 잘 낫지 않거나 아니면 그 병을 오래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 뭐 수술 같은 건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휴식.
그 다음에 그 스트레칭, 그 다음에 기부스나 혹은 스테로이드 주사 테이핑 같은 것들을 주로 많이 하게 되고요. 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골 제형성과 흡수 과정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인데요. 대부분 이제 휴식을 하거나 보존적인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데 진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미리 예방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과 자신의 신체 그 상태를 잘 파악해서 운동량을 조절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진단을 받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도 그 가을 운동에 매우 주의하시고요. 뭐 이런 경우 생겼을 경우에 자기 몸에 귀를 많이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